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밤사이 강풍에 각종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원주시 흥원면의 한 야산에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기줄이 끊어져 산림 5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엔 영월구 남면에서 강풍에 날아간 비닐하우스 문에 77살 정모 씨가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가운데 어제 하루 도내에선 강풍과 관련해 6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에 학교 개학이 2주가 더 연기됐지만 어린이집은 거꾸로 등원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긴급 보육이 한창입니다. 이달 초 3명이던 긴급 보육생은 이번 주 들어 정원의 절반까지 늘었습니다. 처음에 터졌을 때보다 아이들이 한 배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초반에 한 3명 정도였다면 지금 한 10명에서 많으면 11명, 12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원주 지역 어린이집 등원율은 지난달 말 5.8%에서 이번 주 23.3%로 4배 늘어 4명 중 1명꼴로 어린이집에 등원 중입니다. 어린이집 휴원이 두 차례 추가 연장되면서 부모들이 돌봄 휴가를 이미 썼거나 더 이상 문을 닫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그렇게 흘렀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을 했죠. 시부모님한테 맡기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속사정은 또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등원시키지 않아 육아비 부담이 커진 가정에서 보육료 지원 대신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퇴소를 요구하기도 하면서 긴급 보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도 어린이집이 등원을 권하기도 합니다. 엄마들도 마음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가정교육 해주시는 어머니들도 좀 도와주고 싶으시다고 따로 연락이 오셔서. 하지만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힘든 어린아이들이어서 어린이집에서 방역에 신경을 쓴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 소독제도 수시로 하고 뭐 씻는 것도 한다지만 그 잠깐의 찰나에도 이제 아이들이 뭐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면 잘 때 특히 이제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가정 보육이 한계에 달하면서 확진자까지 뜸해진 지역은 다음 주 어린이집 등원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사상 처음 학교 개학까지 한 달 연기된 상황에서 보육 현장의 대처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영월군이 영월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합니다. 영월역에 처음 도착하는 아침 열차부터 마지막에 들어오는 저녁 열차까지 외부 유입 승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고열이 감지되면 선별 진료소로 안내합니다. 영월에는 보건소와 의료원, 영월역 등 세 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터미널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가축 경매 시장의 휴장이 연장되면서 축산 농가를 위한 가축 거래 알선제가 운영됩니다. 횡성축협은 가축 경매 시장의 휴장 기간을 오늘 23일로 연장한 데 이어 다음 달 5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원활한 출하를 위해 가축 거래 알선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알선은 경매가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 간 1대1 거래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를 위해 축협 전문가와 경매 내정위원이 참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